탄력. PC에서는 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탄력이 러쉬 플러스에서는 초보들에게도 적용되는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러쉬 플러스에서 강화된 탄력은 기본적인 드리프트에 비해 가속을 강하게 받아 유저들이 더 좋은 기록을 뽑는 데 사용되는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탄력 때문에 드리프트가 짧게 끊기거나 버튼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소위 희시핌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정상적인 드립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또한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게임을 배우고 싶어도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러쉬 플러스에서의 탄력 드리프트와 탄력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개념을 초보 유저분들까지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탄력 때문에 드립이 씹히게 되는 원인까지 제가 한 달 동안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력이란 주제로 웹서핑을 해보면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검증된 말들인지 우리로서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행을 하시려면 우선 탄력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더블 드리프트를 넣을 때와 일반 풀 드리프트를 넣을 때를 잘 보시면 커트 바디가 돌아가는 속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더블 드리프트는 차체가 확확 돌아가는 데 반해 일반적인 풀 드리프트를 넣으면 차체도 느리게 돌고 감속도 더 많이 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커트 바디가 코너를 돌 때 보다 적은 감속을 바탕으로 빠르고 민첩하게 코너를 주파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힘이 바로 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력은 어떤 방향으로 드리프트를 하려는 힘을 유지하라는 성질, 즉 관성입니다. 이 탄력을 맞는 방향으로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카트가 더 민첩하게 돌아가게 되죠. 아니 뭐 이것까진 다 아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 탄력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탄력이 들어가는 조건은 드리프트를 하기 직전까지 해당 방향의 방향키를 눌러주었는지와 동시에 이전 드리프트가 끊기자마자 다음 드리프트를 눌러주었는가 입니다. 커트바디가 앞으로 돌 방향의 방향키를 미리 눌러주는 것, 그리고 드리프트가 끊기자마자 바로바로 다음 드리프트를 넣어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탄력이 제대로 들어가는 조건이란 것입니다. 예시를 보죠. 모든 탄력들의 기초가 되는 더블 드리프트입니다. 오른쪽으로 더블 드리프트를 한다고 합시다. 첫 번째 드리프트의 도중입니다. 카트바디는 우측을 향하게 기울어져 있죠. 드리프트 도중 오른쪽 키와 드리프트 키를 눌러줍니다. 카트바디가 우측을 향한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고 이어서 드리프트를 넣어주었으므로 오른쪽으로 탄력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카트바디를 우측을 보게끔 조작한 후 일반 유턴을 돌아봅시다. 속도가 16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좌측을 보게끔 조작한 후 반대 우측으로 유턴을 돌아봅시다. 속도가 15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시켜드리죠. 탄력 드리프트를 응용한 방향 전환입니다. 제일 요긴하게 쓰이는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에서 사용해보죠. 자, 오른쪽으로 드리프트를 시전했습니다. 드리프트 도중에 방향 전환을 위하여 반대 방향으로 커팅을 사용했습니다. 커팅을 시전한 후 종료되는 시점까지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있었으므로 커팅이 막 끝난 상황에서 왼쪽으로 바로 드리프트를 넣는다면 카트바디는 탄력을 받아 민첩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이론이 맞는지 보죠. 일반적인 드리프트였다면 옆 벽에 박았겠지만 탄력을 받고 민첩하게 돌았기 때문에 벽에 박지 않고 게이지도 보존하였습니다. 아직 알쏭달쏭하시죠? 다음 코너는 우측으로 돌아가는 유턴입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마지막에 시전한 드리프트는 왼쪽 방향, 즉 왼쪽 탄력, 왼쪽 관성을 받은 상태이죠. 다음 코너에까지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왼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재 탄력을 우측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측으로 드리프트를 하기 이전에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커팅을 통해 1차적인 카트바디의 방향에 조정을 해줍시다. 커팅을 진행하는 동안 플레이어는 우측 방향키를 충분히 눌렀습니다. 카트바디는 이제 우측 탄력을 받을 준비를 마친 것이죠. 이제 우측 드리프트를 통해 코너를 돌아봅시다. 우측 탄력을 받아서 카트바디가 민첩하게 돌고는 있지만 이 각도로는 유턴을 무사하게 돌지는 못하겠네요. 자, 이쯤에서 우측 탄력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 해당 방향으로 더블 드리프트를 구사해줍니다. 카트바디가 우측 탄력을 이중으로 받아서 더 날카롭게 유턴을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대로 진행한다면 우측 벽에 박을 것 같으니 좌측으로 마무리 커팅을 해주어 차체를 바로잡아 줍시다. 자, 좌측으로의 커팅을 통해 지금 카트바디는 왼쪽으로의 탄력을 약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코너는 역시 우측으로의 유턴 코너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숏 드리프트 등을 통해서 차의 방향을 강제로 틀어줘야 되지만 길이 짧아서 그럴 틈이 없네요. 우선 오른쪽으로 강제로 드리프트를 해줍니다. 왼쪽으로 약간 탄력이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쳐져있던 카트바디를 강제로 우측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조작은 답답하고 오랜 시간 동안 드리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차가 드디어 오른쪽을 보게 됐습니다. 탄력은 이제 오른쪽에 걸려있습니다. 이 오른쪽 탄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측 드리프트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른쪽 더블 드리프트를 시전해주면 되겠죠. 차가 탄력을 받고 민첩하게 돌아서 코너를 안전하게 완주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동작들은 각각의 드리프트가 끝날 때 바로바로 실행해주어야 됩니다. 일련의 동작들이 한 템포 느려지게 되면 결국 탄력을 잃게 되어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지나가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탄력이 대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자, 대강 탄력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는 드리프트가 씹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드리프트가 씹히는 건 초보자 수준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풀 드리프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드리프트가 조금 나고 끊겨버리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버튼이 붉게 변하는 소위 빨간 버튼 씹힘 현상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보통 커팅을 한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건 역시 이 탄력이라는 현상이 원인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선 커팅을 오른쪽으로 끝냈습니다. 커트바디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오른쪽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죠. 이제 다음 드리프트를 위해서 왼쪽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커트바디가 완전히 방향을 튼 상태가 아니고 점점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왼쪽으로 드리프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차는 억지로 드리프트를 시전하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해진 탄력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방향을 좀 잡아보겠다고 반대 키를 누르게 되면 설령 0.1초의 터치이더라도 커트바디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잔존하는 오른쪽 탄력 플러스 아주 잠깐 누른 반대 키, 이 시너지로 인해 드리프트가 아예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끊기지 않도록 드리프트를 하려면 반대 키를 누르지 않도록 조심을 하든지, 차가 완전히 방향을 틀 때까지 기다린 후 드리프트를 하든지, 혹은 숏 드리프트, PC용으로 말하자면 비틀기 드리프트를 통해서 차체를 반대 방향으로 교정을 한 후 다음 드리프트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빨간 키 현상입니다. 아무튼 해보죠. 자, 우선 빨간 키 현상이 탄력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다른 현상들이 원인인데 탄력 드리프트 도중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빨간 키 현상은 숏 드리프트를 시전하고 그 드리프트가 끝날락 말락 할 때 같은 방향으로 재입력하면 생기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재입력하면 커팅 비스무리하게 처리가 되는데, 유독 한 방향으로 숏드립 이후 다른 드리프트를 급하게 넣으려 할 때 타이밍이 겹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은 왜 생기고 탄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PC 카트라이더 원작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한쪽으로 숏드리프트를 넣으면서 바로 반대편으로 숏드립을 넣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데 뉴커팅이라는 기술이 발견이 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유저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의 즉각적인 조작은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빠르게 재입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작에서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할 수 없는 드리프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변하는 버튼을 통해서 구현했다는 게 제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쪽으로 풀 드리프트를 넣을 적에도 두 번 빠르게 누른다고 해서 바로 더블 드립이 되지 않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의아하실 내용은 굳이 숏드립에만 붉게 변하는 효과를 넣은 이유일 텐데, 풀드립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드리프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유저들이 알아서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숏드립의 경우에는 내가 드리프트 키를 분명히 누르고 있는데 드리프트가 끊기는 상태죠. 그래서 야, 너 드리프트 끊겼어 라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유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탄력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탄력 주행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제시한 드리프트 끊김 현상의 세 번째 결책처럼 큰 커팅 이후 즉시 반대 방향으로 탄력을 줘야 할 때 중간에 숏드립을 섞어서 커트의 방향을 강제로 맞춰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이 드리프트는 일반적으로 숏드립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탄력의 원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차체를 드리프트 키를 통해서 완전히 돌려서 풀드립을 시전하려면 드리프트 키를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방향만 잡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리프트 키를 짧게 누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드리프트는 방향이 잡히는 만큼만 숏드립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그 방향으로 드립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숏드립 이후 즉각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숏드립을 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드리프트 키는 붉게 변하면서 키가 당연히 씹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강좌 역시 본 트랙 강좌 시작 전 알아야 될 필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버스 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